주셨는데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 자리를 좀 띄우고 또 양옆으로도 한 1.5m에서 2m 상관으로 띄우고 이렇게 해서 좀 자리를 좀 앉도록 하고요. 또 예배드리거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는 다 됐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강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합니다. 혼자서만 주님은 모든 상황에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심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 뜨겁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주님께 드려주고 싶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과 교육관 입장 시에 체온 측정과 손 세정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청결을 최대한 유지해 주시고 우리 본당에 앉으실 때도 오늘 아주 잘 앉으셨네요. 한 줄에 세 분을 초과하지 마시고 가급적 한 줄을 띄워서 그렇게 착석해 주시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헌금 기도를 위해서 우리 청년 교구에 강예주 청년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보기도 버거운데 그럼에도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반복된 죄의 고리를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허락해 주세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서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를 통해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세요. 또한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세요.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취하기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넘어지고 지칠 때면 주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나의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재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높고 낮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65면에 있는 사사기 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진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끝내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사사 에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무서워도 무섭다 하지 않고 두려워도 두렵지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앱으로 유튜브로 또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힘을 주셔서 더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포마다 신경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소생되고 하나님 재생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몸도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찾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아픈 부위부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인내로서 거둘 수 있는 백배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점프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점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아멘. 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오, 맞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자, 그리고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이죠. 또 다음 누구실까요? 자, 답이 나와 있죠. 조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돌아가셨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으면 끝난다. 죽음은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은 신기한 건 그리고 기억을 하면은 그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뭐 진절이 쳐지고 또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분의 삶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 정말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분은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복음을 위해 무장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우리의 삶에 그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아니면 그럭저럭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가? 아니면 정말 파렴치한 인생으로 살았던가? 훗날 그것은 우리 자손들과 또 나의 지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사십시오.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저는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와 함께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되고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이라는 두 글자가 참 마음에 와닿고 좋아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저를 그 어떤 유명한 일을, 그리고 민족적인 위대한 일을 하게는 만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 후세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보여주도록 만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언뜻 보면은 많게는 100년, 그리고 작게는 50년 정도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겠죠? 아니십니까? 더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후에 여러분이 여기 지구 땅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쓰셨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주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나한테 자랑해서 나를 주님 믿게 해주신 분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나라 팔아먹으셨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세상을 떠났어도 여기 지금 또 매스컴에서, 교과서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쁜 놈으로 나타나잖아요, 나쁜 놈.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그 당시 사람들의 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1%였습니다. 그 1%의 사사들은 자기 이 모든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사사, 누구죠?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훗 또한 하나님을 향한 1%였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이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에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에훗이 나오는데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네,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뭐 나무랄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웃이라는 사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뭔가 하면은 성경의 사람 이름 앞에 이런 말이 나오면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왼손만 사용 가능한 에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손만 사용 가능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들과 장애인들, 이분들은 사람의 축에 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대우가 하찮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한 심각한 대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가?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인간이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웃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니 참 하나님 실수하셨을 거야. 하나님 뭘 보고 죄를 뽑았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각 사람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친히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른손이 없었지만, 그래서 왼손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친히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나아가려고 작정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죠. 내가 이 오른손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웃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한 손을 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내가 오른손이 없다고 나의 장애를 수군거리고 약점으로 잡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못되게 군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도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일마다 힘들게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에웃,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1%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100%, 90% 막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100%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경을 빼면 어떻다고요?
못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심한 근시를 앓고 있어서 정말 악보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기를 잘 모르지만은 이 첼로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악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포기하는 대신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통째로 다 외워버려. 그리고 그 악보를 다 외워버렸대요. 그 어느 날 연주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마지막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연주회가 바로 다음 날인데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가 나오지 못하니까 다른 지휘자를 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단원 중에 모든 악보를 다 배우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토스카니니.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보를 다 배운 토스카니니가 임시로 지휘봉을 잡아서 연주회를 했어요. 여러분, 지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성공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부터 그 토스카니니가 첼로 연주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한 근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훈련을 했고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위대한 지휘자가 된 것처럼 만약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약점이 없었다고 하면 첼로 연주자로 만족해야만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악보를 못 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장점만 갖고 사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만 주지 않고 약점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특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특훈이 뭔가? 어머니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현아, 돌에는 새기면 된다. 돌에는 새기면 된대요. 그래서 외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읽고 안 되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고 여러분 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장점이 되는 날이 오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실수와 약점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하는 제자들 곁에 와서 그들과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한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요? 내 약한 것을 깨달을 때에만 내 속에 계신 보배 하나님의 그 의지가 돼. 하나님이 의지하고 그때만이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믿음 속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질그릇답게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망각하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평생 약함만 자랑하겠다, 내 약점만 자랑하겠다, 내가 질그릇됨을 자랑하겠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잊지 않을 때에만 내 속에 계시는 그 보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그 멍에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더 좋은 어떤 대학에 못 가고 더 좋은 진학을 못하고 또 더 좋은 회사에 못 갔더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드온의 약점은 자기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써주시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점이 어떤 거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주셨고 간통했던 다윗은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만한 천둥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치시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왜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도 않고 저기 이방의 어떤 모든 그 저주받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우시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우시 장이 한 규빗 되는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까지 뭘 했는가? 그 당시에 에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게라의 아들 에웃을 구원자로 세운 이후로 에웃은 조용하게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수 있는 여건까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40에서 50cm가 되는 그 양날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그래 자기 몸에 충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도 왼쪽에 차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 치밀을 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옷 속에 넣는 것을 치밀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치밀해야 됩니다. 그냥 넉넉하게 그 사람이 보일지라도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에웃은 모든 것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용이 주도하게 그렇게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웃은 말하기보다 준비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말이 앞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마시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아빠 나는 변호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아빠 나는 저기 법관이 되어야 될까? 아빠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아빠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저를 법관 시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사 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여러분 의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60명 중에 59등 하는데 누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죠. 니 꼬라지를 하라라고.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 앞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준비를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없이 준비하는 사람, 그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소금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입으로 자랑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가운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청춘을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사 예우세계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아방 에글론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은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어떤 선지자나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격이 곧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우리말로 한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평신도. 하지만 에웃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그 더 훌륭한 왕보다 더 훌륭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면 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놀라운 축복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보다 늦으셨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뭐라고요? 시작. 결정적일 때 부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야. 에훗이 가로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러분, 에훗이 에글론에게 나아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비둔했다고 해, 뚱뚱했다고 해. 그래서 탐욕스럽고 뚱뚱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당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왕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얼마나 담대하는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보아도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에글론에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미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훗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 계속적으로 한번 틀어보십시오. 누군지를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뭔가 선물을 가져왔는가 보다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글론은 찔려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며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을 건너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확실한 자기 인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돈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돈은 누가 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3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실 때에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적어놓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성령께서 지켜주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일들을 쫙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누구.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묘비는 조작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 묘비는 조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늦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만의 승리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해서 인간을 어떤 비도덕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승부에만 인생의 목적을 걸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승부를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늘 비전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덮으셔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박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뭐 그리고 나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예수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받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에 집착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엎드려지며 주 안에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얻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주여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붙들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도록 채워주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붙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은 틈타기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는 사통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답을 기억한다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고 달려가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믿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놀랍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공감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옆에 세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적도를 향하여 달려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경을 뛰어넘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우리 육성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채워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 따라서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수고의 신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신을 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온신의 신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시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아버지 천배의 복을 받고 백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뢰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 따라 역사하기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지 가지로 붙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하나님 아버지 방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도 없도록 채워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영혼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목적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을 줄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심령, 어려운 심령,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령 가운데도 승천해 오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목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따라 내가 먼지 하나가 될 하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울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역전되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혼돈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처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약점이 감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며 준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달려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사명에 아버지를 우리가 모습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그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포함하여서 모든 유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물보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가 내사로 왕을 주님께서 들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왕도 하나님 들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 빠진 나라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서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들어서주시고 행정관들을 들어서주시고 학적 여부들을 겨누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어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놀라운 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영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나의 인생을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하고 무엇을 구하며
온전하게 느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저번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가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 불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못 받지 말고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이 시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며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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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국 교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우리 내 세계에 불쌍한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자유시라
올라오는 눈을 경험하며 그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고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그대를 구원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와 두려워서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기독교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목숨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기억이 불러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위로하는 어려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집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거머리 예배하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주님의 은혜가 없고 온전히 되는 것이오니 주님 아버지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이름을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입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높여드리며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인도하옵소서. 더 깊이 열어주시옵소서. 더 깊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하시옵소서.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피를 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만나 있었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변질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려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고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채우심으로 주님의 맡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으게 땡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참소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마다 한 시간씩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국이 마치 폐허와 같이 변하고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서로 협력하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역병과 같은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사 문 닫은 교회들과 또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또 그 생업터전의 우한절고 재난환란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행로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옹이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일절 장난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사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꿈만 꿔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꿈꾸는 대로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응답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적이 기다리고 우리 앞에 백배의 복이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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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는 6시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들어오셔도 좋고 찾아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김상경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연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